안녕하세요, 정원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설 연휴에 아버지랑 할머니 댁에 다녀올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데 저희도 아버지랑만 조용히 다녀올 것 같고 전화나 이렇게 영상 통화로 안부를 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새해 소망은 이제 경이로운 소문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인사를 드렸으니 얼른 또 저를 잊으시기 전에 다음 작품으로 또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새해 소망입니다. 샤크는 이제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 우소리가 이제 제가 맡은 배석찬이라는 나쁜 아이에 의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평범했던 학교 생활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그간 억눌려 왔던 어떠한 분노, 그런 울분 같은 게 한순간에 터지게 돼서 그 폭발적인 한순간의 실수로 이제 석찬이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우소리는 교도소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 청소년 교도소에서 우소리는 이제 정도연이라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줄 어떤 인생의 조력자,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진 우소리가 이제 석찬이를 출소하고 만나게 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더 얘기할 뻔했는데 이제 그 둘이 이제 어떻게 만나서 그간에 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풀어갈지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설이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정말 뭐 연애 때도 그랬지만 더욱더 건강이 중요한 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웃음이 많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소문이 저한테도 정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네요. 저라는 사람이 연기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셔서 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혁군은 네, 나쁜 아이입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행은 나쁜 거예요. 폭력은 나쁜 거고. 경이로운 소문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이로운 소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이 답답한 코로나로 무거운 시기에 웃음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경이로운 귀환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경이로운 소문 또 시즌2가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시즌2에 또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 데일리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왔다가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작품, 어떠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열심히 하는 배우 정원창이 될 테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히, 즐겁게, 웃음 가득히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